대구 국민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늘 드디어 100만의 애국 국민이 모였습니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 호랑이가 가짜 보수 브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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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8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망하고 망하기 전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기에서 발걸음 앞선 것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헌법적 가치를 태극기의 깃발로 지켜내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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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기에서 발걸고 구제차로 권력 탄탈한 종북 좌파 수사파 세력 태극기의 깃발로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한미동맹 강화하여 김정은을 드러내고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드러내자. 우리가 다같이 국진자유통일 일으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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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자. 7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같아 김일성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백악기의 깃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길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재헌전 대통령이 살인적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헌전 대통령이 정치적 인신 감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복지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발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불의가 발을 치고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만이 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제한문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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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 국민 여러분, 이제 저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는 거라도 보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것 또한 이 부의 세력에 동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여 문을 뜨고 길을 열고 침묵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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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좌파 세력들이 아무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중밖에 안 되는 좌파 세력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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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 국민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불의가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태극기를 들고 이 불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태극기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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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대통령 꼬라내로 과부들로 진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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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보수 배신자들 역적들을 꼬라내로 과부들로 진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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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바로 과부들로 정의의 싸움을 진실의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리에서 나이가 주시고 행진 준비를 하는데 이 구제차가 1호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이여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국민 만세.
안전하실도록 자 오른쪽 왼쪽 나가시면 안됩니다. 사람을 돌릴 수 있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진입하지 마세요. 좀 뒤로 가서 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안됩니다. 내려가세요. 손에 내려가세요.